한밤 뉴욕증 시가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지난 주말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 후반에 예정된 6월 고용 지표에 대한 경계 매물도 출회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 통상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파나마의 광물 자원 개발과 인프라 건설 분야 협력이 주목됩니다.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30대 품목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달라진 소비 패턴을 반영해 디지털 카메라, LED TV 등 신규 품목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학병원뿐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에서의 진찰료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터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어제 1730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2포인트가량 올랐는데요. 예, 그래봤자 여전히 1730. 5거래일째, 6거래일째 지금 계속해서 1730 중심에 아주 좁은 보합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지루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어젠 특별히 거래 대금도 확 준 모습이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거래 대금이 5조 원대에서 이제는 4조 원대까지도 추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들 팔짱 끼고 관망한다라는 얘기 겠죠. 특별히 외국인 역시 어제 사주지 않았습니다. 현물을 1,300억 이상 팔았고요. 다행히 선물은 조금 사주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는데 무엇보다 연기금에 참 고맙다라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연기금이 7일째 사주고 있고 5거래 연속 1,000억 이상을 사주고 있으니까요. 연기금의 도입으로 또 가끔씩 들어와주는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으로 증시가 지수 측면에서는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딱히 힘은 또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급감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까요? 먼저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코스피는 2포인트가량 뛰면서 1732포인트로 일단 30선을 회복을 한 상황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장 초반 500선 넘어서면서 오늘은 500 넘기면서 끝나겠거니 했었지만 결국에는 500을 내주면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하루였죠. 원달러 환율 그 전에 금요일날 25원 이상 뛰었었기 때문에 어제 한 13원 정도 반 이상 정도 일단 되돌림 과정을 보여주면서 1200원대 초반에서 끝났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뉴욕 외환시장이 그 전일에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요. 아시아 증시도 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나흘 연속 빠지면서 2550선도 이탈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 마이너스였고 이틀 연속 빠지고 있는 셈이죠. 간밤에 뉴욕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네, 역시 뭐 커다란 방향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우는 또 소폭 내렸고 그 전일에 잘 버텨줬었던 S&P 500과 나스닥도 2~3포인트 정도 내렸습니다. G20 회의에 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해석들이 분분했었고요. 또한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될 6월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 매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뉴욕증시 속으로 좀 들어가서 중요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더 있었는지 한번 파헤쳐보도록 할 텐데요. 권구찬 뉴욕 특파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입니다. 네, 장중에 등락이 좀 있었지만 소폭 하락세로 마감이 됐네요. 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G20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재정적자 감축에 합의함으로써 세계 경기 회복이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로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주말보다 5.29포인트, 0.05% 하락한 11,138.5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0.2% 내렸고 나스닥 지수 역시 0.13% 떨어졌습니다. 이날 증시는 장중 내내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5월 소비지출 증가율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5월 개인소득 증가율은 기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요 지수는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장중 한때 반등을 시도했으나 에너지주의 부진 속에 다시 약세로 들어서 결국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는 전날 폐막한 캐나다 토론토 G20 제로에 상승의 모멘텀을 찾지 못했습니다. 20개국 정상들이 합의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투자 심리를 누른 것입니다.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선진국의 재정적자를 2013년까지 지금의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달러 강세로 인한 에너지주 약세가 주가에 부담을 줬습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행정부가 담배회사들에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청구를
기각하면서 담배회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아, 개장 전에 발표된 소비 관련 지표, 일단 예상치를 충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전월 대비 모두 오르지 않았습니까? 결과 전해주시죠.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미국의 소비가 5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8일 미국의 5월 중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0.1%를 약간 웃도는 것입니다. 주요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 부분의 지출은 0.3% 늘었고 상품 구매를 위한 지출은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소비를 뒷받침하는 개인 소득은 0.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준인 0.5%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저축률은 4월의 3.8%에 이어 5월에도 4.0%로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소득 증가가 소비 지출 증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저축률이 또 늘었다 하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편 유가는 폭풍 영향이 없을 거라는 소식에 소폭 내렸네요. 네, 그게다 달러 가치까지 상승하면서 소폭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2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보다 61센트 0.8% 내린 배럴당 78.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금값은 지난 주말보다 17.60달러 1.4% 내린 온스당 1238.6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품 동향 또 외환시장 동향까지 들어봤습니다. 설현태 신문 뉴욕 특파원 권구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제 회복세가 좀 둔화되지 않을까 G20 결과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소폭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오늘 어떻게 움직일까요?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에서 최철원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우리 증시에서 연기금 없으면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연기금 때문에 뭐 조금 넓게 본다면 프로그램까지 힘을 좀 합쳐서 어제 소폭이나마 반등을 또 할 수가 있었었는데 외국 외국인들과는 달리 연기금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네, 지금 1700포인트를 넘어선 뒤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지금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그나마 좀 긍정적인데요. 네. 최근에 뭐 시장이 전 고점인 1750포인트 선 이거를 돌파하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모멘텀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뭐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실적들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 좀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좀 들어와주면은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외국인들이 시장에 참여가 조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네. 시장을 좀 빠져나가거나 그럴 것 같으면 다시 뭐 1700 초반대까지 조정을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체크할 변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네. 그런 시장의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좀 매매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지금 6월 거래일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반기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어떻게 좀 테마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지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2분기 실적들이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이 좀 되고 연기금이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들 네. 그리고 기관에서 6월 말 종가 관리를 좀 하게 되면은 시장은 주도적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들로 한해서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쪽이 더 힘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네.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그렇게 반영되는 거는 맞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윈도우 드레싱은 좀 기대를 하고 실적 우량 관련주들 해서 종목을 좀 필터링 좀 하셔가지고 네. 매매에 좀 대응을 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을 쓰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요. 기관들은 최근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기대가 된다. 6월 말, 2분기 말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기관들은 최근에 어떤 종목 사나요? IT 부품주 뭐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상반기 내내 얘기가 됐던 IT 자동차 업종을 살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최근에도 뭐 IT 부품주들 좀 사고 있고 최근에 보시면은 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좀 외국인이나 기관에 같이 팔고는 있지만은 네. 이런 종목들이 단기에 뭐 최근에 좀 올라온 폭이도 상당히 커서 네. 한 1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 차원에서 좀 물량을 좀 정리하는 것 같고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들이 좋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IT 업황은 아직까지는 계속 호전이 될 거라고 시장에서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IT 업종에 대한 수급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시장 상황에서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 업종 관련주들, 시장에서 얘기가 나왔던 IT 업종 관련주들만 가지고 지금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지금 IT 관련주들이라고 하셨지만은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 뭐 여러 많은 종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작은 종목들, 뭐 장비주, 부품주 같은 경우에 너무 잘 가는데 대형주들은 오히려 정말 부각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자동차보다 조금 더 못 가는 게 IT 대형주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뭐 박스권 형상으로 나서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좀 답보 상태, 게으름 장세를 좀 종목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박스권 내에서 보시면은 패턴들이 반복적인 패턴이 좀 한 두세 번 지금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는 종목들, 특히 보시면은 IT 업종들 중에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만들지 못하고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하단에 지금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된 종목들은 네. 윈도우 드레싱 관련해서 2분기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하고 있고 IT 업종이지만 박스권, 최근에 한 두세 번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줬던 이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 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지금 선침을 좀 해놓으시면은 실적 시즌에 도래했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는 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선별하셔가지고 조금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을 좀 해놓으시면은 이익 실현은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렇게 한번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일단은 뭐 윈도우 드레싱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겠고 2분기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7월 들어서 접어들면은 그 수혜도 동시에 쭉 들고 있으면 함께 누릴 수 있는 IT 대형주 중에서 지금 현재 봤을 때 박스권 하단에 위치한 그런 종목들 몇몇 한번 집중해서 공략을 해보자 이런 얘기셨는데요. 종목 하나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 전에 이제 6월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이제 2거래일밖에 오늘 포함해서 남지 않았습니까? 네네. 7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무성한데요. 글쎄요, 1800을 뛰어넘는 정도까지 낙관적으로 보는 증권사도 있는 것 같고 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쪽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네. 쪽이십니까? 저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저는 그쪽 편에 좀 서 있습니다. 네. 지금 6월달 증시 자체가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예측했던 그런 지수들을 돌파하면서 의외의 강세장이 나왔었는데 원래 6월달 장세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좀 조금 그냥 횡보를 할 거라 예상을 했었고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되는 오히려 7월달에 좀 더 강하게 갈 거라 예상을 했는데 6월달에 먼저 장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게 외국인들이 다시 시장에 좀 돌아왔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장 수급을 좀 호전을 시켜주면서 지수 자체를 1700대로 올려놨고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되는 7월달에 되게 되면 실적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지수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전 고점인 1750포인트는 7월달 중에 한번 돌파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7월달 장세도 한번 전망을 하고 대응을 할 전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실적 시즌 지나면서 우리가 기다렸던 정고점 돌파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앞서서 얘기하신 거 다시 압축을 해서요. 오늘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전략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윈도우 드레싱 이번 주까지 마감을 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서 IT 실적 오전주를 대표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종목을 굳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종목을 여러 종목으로 뭐 이렇게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는 없으시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왔던 종목들 패턴들이 일정하게 나오고 내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매매 스타일이 맞는 종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종목들로 집중을 하셔가지고 시장을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종목 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박스권 내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박스권 하단에 내려와 있으면서 IT 업종을 제가 종목을 한번 선별을 해놓으시면은 네. 실적 시즌에 도래하면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IT 대장주인 하이닉스를 제가 오늘 한번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최근에 뭐 28,000원까지 지난주에 올라왔다가 다시 어제 종가 26,050원 나왔는데요. 26,000원 오늘 시가가 뭐 26,000원 밑에서 나오게 되면은 매수하셔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최근에 가격 변동성이 한 10% 정도에서 박스권을 뭐 유지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이 종목이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거다 안 좋아질 거다에 대한 뭐 시장에서 우려 섞인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가격이 좀 예, 가격이 좀 올랐다 내렸다 좀 반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IT 업종 특히 반도체 쪽에 업황
호전은 충분히 3분기까지도 연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도 영업이익 자체가 1조 원을 넘어가는 분기 실적이 1조 원을 넘어가면 하이닉스가 올해는 완전 다른 업체로 탈바꿈이 된 겁니다. 과거에 뭐 재무구조가 안 좋아서 적자기업이고 맨날 자본잠식을 하냐마냐 이렇게 유상증자고 이런 안 좋은 건이 많았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분명히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것이고 기간이나 이런 종목들이 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실현 물량 천에서 약간 매도는 나왔다가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 또 사는 전략을 계속 기관들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팔았던 부분들은 이익실현 물량이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예 그리고 박스권 내에서 하단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이런 가격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합해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확률상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하이닉스를 26,000원 시가가 좀 26,000원 하이를 하게 되면 좀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가는 28,000원 말씀드립니다. 아, 예. 얼마 전에 찍었던 4월 달에 29,000원대가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뭐 장중에 잠깐 나왔었기 때문에 29,000원까지는 좀 가져가기는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28,000원을 넘어갔었기 때문에 28,000원대까지는 한번 다시 도전해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26,000원 밑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는 28,000원 말씀드리고 24,500원 정도가 하이가 되게 되면 장중에 24,500원이 하이가 되면 종가상이 아닙니다. 장중에 24,500원이 하이가 되면은 손절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격이 좀 빠지는 이유는 시장이 빠져서 빠질 것 같거든요. 지금 먼저 가격이 좀 조정이 좀 보여 있는데 종목이 24,500원을 장중에라도 하회를 하게 되면 시장이 많이 빠지는 날 아마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종목으로서 뭐 대형 종목이긴 하지만은 시장이 빠지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24,5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라고 제가 전략상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SK 에너지를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그런대로 또 잘 가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제가 업종이 업황이 워낙 좋아서 실적들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SK 에너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종목이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분포가 여러 가지로 범위가 넓혀지진 않습니다. 커졌어요. 지금 지금 SK는 뭐 화학 업종, IT, 그다음에 자동차 업종. 그렇죠. 이런 섹터들만 지금 꾸준히 가고 있고 지수를 올리는 부분도 이런 종목들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화학 업종 중에서 뭐 LG화학을 사기에는 너무 많이 오르고 막 그래서 제가 다음 주자인 SK 에너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뭐 수급도 괜찮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내서 조금 더 아직 목표가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11만 8천 원 얘기하셨었죠. 거기까지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뭐 갖고 아직 안 파시고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갖고 계셔보셔도 될 것 같고 아직 뭐 이제 안 사신 분들은 오늘 뭐 새로 종목을 말씀드린 하이닉스 종목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관심 가져보자 관심 종목 얘기하셨었던 SK에너지 또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26,000원 밑에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개별주, 테마주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의 박종혁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태양광 관련 테마, 여기에 대한 점검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죠. 예, 태양광 관련주 특히 어저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뭐 지난주도 계속적으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증시에 나돌았었는데요. 어제 미래네카, 이오테크닉스, 동춘 세미캠 등의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태양광 테마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추천 종목이었던 OCI도 기관들이 지난주, 이번주 한 10일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중에 있고요. 이건 창호는 추천 당일 8.5%까지 상승했다가 꼬리 달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손절매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손절매 하셨으리라 믿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보험주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목표가에 거의 도달을 한 상황입니다. 네. 동양생명도 자사주 매수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뭐 손절매 이렇게 라인 얘기하시는 거 그런 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될 것 같고 메모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AS 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중간중간에 대처는 여러분들의 또 몫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또 한 두 가지 뉴스 정도 얘기를 추가적으로 더 해볼 텐데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건설사 16곳과 대기업 49곳 등 총 65개사가 구조 조정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네. 정부와 금융권이 기업 부실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권의 500억 이상 빚이 있는 기업 가운데 건설, 조선, 해운업체 등 대기업 65개사가 워크아웃이나 퇴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어제 일제히 이들의 상황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C등급, 즉 퇴출이 아닌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기업들도 어제 이제 하한가 내지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서는 이번 구조 조정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미 최종 부도나 법정 관리가 시작된 기업들도 여러 포함되어 있었고요. 또 네. 가장 우려하고 있는 PF의 부실이나 그 규모에 대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추가 대책이나 추가 구조 조정의 필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 구조 조정으로 인한 후속 피해에 대해서도 아직 시장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저축은행이나 이 은행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구조 조정 발표로 인해 시장의 불확 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네. 이들 기업의 금융권이 빌려준 그 돈, 신용 공여액이 약 16조 7천억에 16조 7천억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네. 또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약 2조 2천억 정도의 총당금을 쌓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주들의 2, 4분기 실적 악화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이제 저축은행의 부실 PF 2조 8천억을 매수하기로 했으나 아직 잠재되어 있는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예측과 은행권에 이제 잠재되어 있는 PF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향후 후폭풍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저축은행과 은행주들은 중립 그리고 건설주도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대형 건설사에 한정돼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저축은행은 더 심하고요. 은행주, 건설주도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축은행하고 은행주는 중립, 또 대형 건설주는 괜찮다고 얘기하시는데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은 덧붙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확실성 해소? 예,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는 점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네. 사실 PF 만기가 7월에 많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중견기업이나 그 PF 규모가 큰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뭐 예상했었던 그런 중소형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주까지 모두 일제히 하락을 동반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건설주는 해외 수주 모멘텀이 있는 대형 건설주 정도만 보자고 얘기를 하시는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지 이제는 종목 얘기도 좀 해주실 거죠? 좋은 뉴스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뉴스 중에서 항공, 해운, 여행주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 달 중순 이제 2,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실적 상향 조정 기업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 지수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째 박스권에서 맴돌고 있는 터라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거나 박스권 내에서 주가가 두각을 나타내려면 네. 강한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이제 실적 모멘텀만한 것이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예. 그중 업종별로 항공, 해운, 여행 업종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업종은 여행 업종입니다. 네. 실제로 여행 업종의 성수기는 2, 4분기가 아닌 3, 4분기임에도 불구하고 2, 4분기가 먼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다는 얘기는 뭐 한 분기를 더 기대해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네. 2008년서부터 2009년 중반까지 지속됐던 그 고환율이 하락과 함께 여행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경기 회복도 여행객 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그리고 수요 뭐 경기 다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2분기는 비수기인데 이때부터 좋은 걸로 봐서 뭐 3분기까지 2분기 3분기 실적 모멘텀 다 있는 항공, 해운, 여행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항공 쪽 해운 쪽, 여행 쪽, 어느 쪽 얘기해 볼까요? 예, 여행주 중에서 하나투어부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 4분기에 5월 연휴 효과가 더해져서 2, 4분기 기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 같은 최고 실적 갱신은 향후 3분기, 4분기에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하나투어의 6월, 7월 예약률은 전년 동기 대비 93%, 112%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밑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에 의하면 7월, 8월 해외여행 예약자 수가 약 11만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94%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추세대로라면 2010년 출국자 수가 2007년도에 세웠던 1,300만 명 수준을 밑돌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2010년 여름
해외 여행사상 최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이미 하나 투어 뭐 5% 이상이나 급등을 했죠. 모두 투어는 장중에 이미 52주 신고가를 뚫었고, 하나 투어는 지금 신고가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예. 경고점 밑에 있어서 이제 예. 이 정도 위치에서 사도 괜찮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일봉상으로는 그렇고요. 주봉상 확인을 해보실 것 같으면은 네.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그 외국으로부터의 그 금융위기 이후 여행객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환율도 1,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네. 상대적으로 여행객 수가 많이 줄었는데요. 이제 회복 과정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수기인 2, 4분기에 이미 그 최고 기록의 여행자 수를 갱신을 했다면은 네. 3, 4분기 7월, 8월 달 그 성수기에는 더더욱 많은 여행객들을 불러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게 2, 4분기에 국한이 된다면은 재료가 단 요번으로서 소멸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네. 3, 4분기까지 한 분기 더 볼 수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꽃의 그 하나투어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는 뭐 2분기뿐만 아니라 어제 LG 디스플레이 올라가는 것도 봐도 뭐 3분기까지 기본적으로 좋아야 그런 네, 종목을 그렇습니다. 진짜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사산 얼마까지? 한 5만 4천 원 이하에서 이제 맥스가는 정해놨고요. 네. 목표가는 6만 1천 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지난 2008년도에 급락하기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2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투어 얘기를 하셨습니다. 6만 1천 원 이상 한번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2분기뿐만 아니라 3분기까지 실적 모멘텀이 있고 지금 현재 전고점 바로 턱 밑에 있는 하나투어. 하나 종목 정도만 여행 쪽에서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여행주 내에서 여행 업종이 그러니까 여행 그 회사가 아닌 호텔 신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는 출국자 수 증가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경기 회복과 함께 출국자의 그 면세점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또 중국 위안화 절상과 함께 중국 내방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혜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 절상 수혜주이기도 하죠. 호텔 신라. 호텔 신라는 신고가를 내고 있잖아요, 계속. 예, 그러니까 어저께 크게 양봉이 나면서 전고점을 네. 뚫었습니다. 와. 거래도 크게 150만 주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네. 이 150만 주 중에서 과반수, 한 60만 주 정도가 외국인 기관이 거둬간 물량입니다. 이거야말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것도 역시 그 주봉을 보실 것 같으면은 네. 보시다시피 주봉상으로 뭐 일봉으로 생각하고 주봉을 보시면 상당히 예쁜 모습입니다. 네네. 전고점을 돌파하고 양봉이 길게 솟은 모습인데요. 네. 아직 전고점 2007년도, 2008년도 고가까지는 아직도 괴리가 크게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24,200원 부근에서 목표가는 27,500원을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네. 23,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 하나투어 뭐 신고가를 내거나 혹은 전고점 돌파 턱 밑에 있긴 하지만 2분기, 3분기까지 실적이 좋고 무엇보다 차트상으로 부담스럽다면 주봉을 펼쳐보았을 때 아직까지는 올라갈 놈이 좀 많아 보인다. 과거 대비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공, 해운, 여행주,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된 뉴스를 갖고요. 저희가 여행 쪽을 좀 살펴봤는데 항공이라든가 해운 쪽 얘기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 컨테이너 관련한 지수가 뭐 19개월 만에 뭐 600을 돌파했다 이런 얘기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BDI 그 지수 중에서도 컨테이너 관련한 사실 BDI 지수는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제 한진해운에 대한 수혜를 좀 거론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미 노선에 대한 그 소송을 맡고 있는데요. 뭐 말할 것도 없이 그 운임료가 인상이 되는 네네. 데다가 물동량도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 계속 신고가 행진인데 한진해운도 간단하게 차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 한진해운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벌써 이미 이제 신고가를 낸 지가 6월 그렇습니다. 예, 한진해운이 한진해운 홀딩스하고 한진해운하고 이제 기업이 분할돼가지고 그렇죠. 한진해운 따로 상장이 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하나만 갖고 주가를 판단하기는 좀 곤란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단지 한진 해운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이 무역 중심의 수출 국가에서는 그 물동량의 증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가 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 내지는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네. 앞으로 물동량은 더욱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한진 해운 같은 경우에 단순히 차트로 상에서는 고점을 나타내고 있지만. 뭐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추가적인 이익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현대상선도 얘기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컨테이너 쪽 하면 또 현대상선도 좀 빠지면 섭섭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현대상선 같은 경우가 오히려 차트로 보실 때는 한진해운보다 부담이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컨테이너선으로 인한
그 수요 증가, 거기다 이제 네. 운임까지 증가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도 아주 전고점 뭐 4만 원, 5만 원대까지는 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매수를 하셔도 2,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효과는 누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뭐 현대상선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해운주, 여행주까지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 예고되는 섹터에 들어가서 몇몇 특정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네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이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장 이제 개장을 약 한 1시간이 아니군요. 네, 1분 정도밖에 안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제 1730 정도가 회복이 겨우 된 그런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에서 딱히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장, 우리 증시 어떤 내부적인 힘으로만 올라가야 될 텐데, 과연 추가적인 상승 더 할 수 있을런지, 연기금은 오늘도 사줄런지 궁금합니다. 오늘 예상 지수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죠. 네, 오늘 코스피는 1736포인트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500포인트 바로 밑에서 49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아침에 80만 원 회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아침에도 역시나 플러스, 모비스가 1.5% 정도 강한 상승 탄력이 예상되네요. 네, 6월 29일 화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플러스를 달고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청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가 1735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고요. 어제 종가 대비 3포인트가량 뛴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아쉽게도 1포인트 정도만 올라서 499에서 출발하네요. 뭐 마감의 종가가 더 중요하겠죠. 어제도 500 넘기면서 출발했지만 종가는 그에 미달했으니까 말이죠. 네, 삼성전자와 정확하게 80만 원을 그래도 찍어주면서 출발합니다. 80만 천 원까지 움직여주고 있고요. 코스코 어제 1.5% 내렸는데 오늘도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50만 원 아니라 49만 원에서도 다시금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다시금 상승을 하네요. 어제 상승,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 14만 5,500원. 그래도 아직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신한지주 LG화학 오늘 소폭 내립니다. 삼성생명도 어제 그제 한번 쭉 좀 뽑아낸 다음에 어제 좀 조용하고 오늘은 아직까지 보합권입니다. 한국전력도 거의 어제 한 2% 정도 또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반발 매수, 저가 매수 밑에선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와는 달리 KB금융은 오늘 강보합을 유지합니다. 49,550원 조금만 있으면 다시 5만 원 터치를 하겠군요. 현대중공업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보합권입니다. LG디스플레이가 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는 원래 안 좋지만 3분기는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어제 급하게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어제 많이 올라서인지 하지만 찰실한 매물이 더 이상은 많이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약보합권 정도의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하이닉스도 어제 한 1.5% 정도 추가적으로 밀렸었는데요. 오늘 하이닉스 반등합니다. 26,350원. 일단 박스권 안에서 정확하게 밑단에서는 이쪽으로 올라가려는 세력들이 확실히 쌓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LG전자 어제도 추가적인 하락했지만 오늘은 또 반등을 성공시키는 모습이고 기아차가 어제 많이 올랐었죠. 거의 한 2%, 3% 가까이 올랐었는데 오늘 더 안 밀립니다. 33,550원. 현대차와 더불어서 오늘 상승하고 있고 글쎄요. 안에서 좀 뭔가 도는 걸까요? 어제 현대차 특별히 기아차의 탄력이 좋 더니 오늘 모비스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어제 우리금융 민영화 좀 늦어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조금 소폭 오르면서 끝났는데 오늘 그 뉴스를 좀 뒤늦게 반응하는 듯도 싶습니다. KT, LG 모두 다 강보합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좀 봐주시겠어요? 네, 오늘 특징주는 삼성전기네요. 그렇죠? 삼성전기가 어제 3.3% 급등했었다가 오늘 아침에도 거의 2% 가까이 추가적인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보다 어떻게 보면 탄력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삼성전기 주가가 15만 8천 원까지 찍고 있습니다. SK에너지, 롯데쇼핑, 신세계 모두 다 강보합으로 출발 괜찮고요. 삼성화재가 어제 드디어 종가 기준 20만 원을 돌파했었죠. 6일 연속 오른 셈이고 오늘 종가까지 오르면 7거래 연속 오르게 됩니다. 보험주 금리 인상 기대감 때문에 특별히 대장주 삼성화재의 움직임 좋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하면서 20만 3천 원까지 올려놓네요. NHN도 강보합, 외환은행이 그러나 1.5% 정도 밀리면서 은행주 내에서는 혼조양상이 뛰고 있고요. 기업은행, 삼성물산, KT&G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오늘 3.5%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죠. 우리 투자증권의 박성훈 연구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좀 조용해서 큰 기대 안 했었는데 외국인이 일단 조금이나마 사주네요. 네, 미국 증시가 일주일째 단기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열린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전일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고 있고요. 특히 전 고점인 1750 2포인트에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7포인트 올라서 173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이틀째 1000억 원대에 달하는 매물을 내놓았습니다만 오늘은 22억 원가량 소폭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 업종이 이제 고르는 오는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기계, 운수창고, 운수장비, 전기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행과 통신 업종만이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두산중공업,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대한항공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현대건설, 우리금융, OCI, SK텔레콤 등 통신주와 일부 건설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아침엔 참 재밌게도 뭐 소폭이고, 이제 막 뭐 5분도 채 안 된 시점이라 수급을 얘기하는 것이 조금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초반부터 외국인이 소폭 사주고, 기금 쪽에서 또 조금 발을 빼는 것이 재밌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끝나고 나서 수급에 관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일단 지수 오늘 아침에 거의 한 1740 근처까지 또 다시 붙이는 걸로 봐서, 박스권 돌파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7월 증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돌파 쪽으로 혹은 1800까지 이상을 보시는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거의 반대로 조금 못 미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보는 것 같은데 박영구원님은 어느 쪽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네, 일시적으로는 박스권 돌파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의 그 직전 고점에 기록했던 코스피의 PR이 9.5배에서 6배 수준이었습니다만 현재 그 코스피 그 PR은 9.2배 정도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전고점 수준으로 이제 올라설 경우 1800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이제 그 현재 국내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연고점 순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달러화를 환산으로 한 코스피를 보면 아직은 전 고점 대비 한 7% 가량 그 낮은 위치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 고점 그 돌파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이슈로 아마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어떤 전고점 돌파에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둘 수는 없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절고점 돌파도 이후에도 쉽게 그 시장이 대밀리는 그런 양상을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유럽 국가들이 잇따른 긴축 모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의 강도나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부진한 주택 지표 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주택 경기 더블 딥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고용 지표를 비롯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대부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글로벌 경기 대 불확실성이 쉽게 거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코스피가 1730선 올라선 이후 이렇다 할 만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 증가세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6월 22일 이후 연기금이 대거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의 하방 경성을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투신이 보수적인 매매 패턴을 유지한 등 뚜렷하게 지수 상승을 이끌 만한 주도 세력이 부상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당분간 주식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며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전략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글쎄요, 요 직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오늘처럼 이렇게 아침이라도 잠깐이라도 또 요 며칠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금을 따라오거나 그들의 순환매를 줬거나 혹은 실적 호전주를 좀 그들의 어떤 수급을 뒷받침해서 따라가면서 실적 호전주를 좀 보자 이 정도의 전략이었는데 사실은 지수는 최근 들어서 요 며칠 계속 재미가 없었지만 가는 종목들은 또 상관없이 잘 가더라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서도 코스피는
상승폭이 이제 4포인트로 줄어들었고요. 네. 외국인도 46억 원 순 매도세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수급의 안정성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처럼 이 같은 그 시장 상황에서는 당분간 주식시장의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좀 볼 수 있고, 현 시점에서는 업종별 종목별 대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국내 고용 및 소비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유통, 의복, 여행, 레저 관련 업종과 중국 소비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가 기대되는 음식료, 화장품 업종들을 관심권에 두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우 중국의 높은 성장세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고요. 특히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시장 관심이 높아지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으로는 금리 인상 시 수요가 기대되는 보험 업종과 일부 운송업종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도 현 시점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 특정 업종이나 특정 종목 정도에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된다. 일단 지수는 글쎄요, 이런 수급을 가지고는 조금 질적인 면에서 또 상승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보합권에 좀 머무를 가능성이 한동안 더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박성훈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증권으로 장소를 옮겨서요, 염상훈 연구원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환율이 한 닷새 만에 정신을 조금 차리면서 좀 많이 빠져서 1200원대 초반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그와 관련된 오늘 출발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여기 환율은 이제 1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유로화가 조금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상당히 이제 잘 버텼고요.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1203원에서 한 4원 정도까지 이제 살짝 오르고 있는데 여기 환율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1원 정도에서 2원 정도 전일보다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재료가 있었나요? 네. 오히려 뭐 경상수지는 이제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인 내용은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3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최대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본수지는 120억 달러라는 굉장히 큰 폭의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품을 팔아서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남는 수지들이 대부분 기록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서비스 수지와 여행 수지 이런 거 포함되는데요. 자본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 개념으로 돈을 뭐 빌려주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이런 수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120억 달러라는 이제 경상수지의 흑자의 규모에 뭐 거의 한 3배에 해당하는 아주 큰 폭의 유출이 기록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빠져나갔다는 뜻이죠. 5월 달에. 규모로만 봤을 때는 역사상 이제 자본수지 적자 규모 치고는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뭐 일단 그 전에 있었던 뭐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라든지 IMF 때라든지 거의 그때와 상응하는 수준, 그때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요. 주 원인은 이제 서울에 있는 외국계 은행들의 지점들, 외은 지점이라고 하죠. 이들의 단기 차입금이 상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은 지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조달할 때 예금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본국에 있는 자신들의 은행 본점에서 달러를 빌려온 다음에 그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팔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획득한 원화로 이제 뭐 채권을 사는 등 재정 거래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이 상환이 되었다는 얘긴데요. 지금 일단 선물환 규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실시될 것을 좀 미리 알고 대비해서 줄여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5월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상당히 고조되던 시점이었으니까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다들 포지션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외환 지점들도 이제 그런 외국계 은행들 아니면 자신들의 유럽에 있는 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유럽계 자금들의 이탈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달러가 꽤나 큰 폭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번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환율에는 부정적인 부담스러운 뉴스이긴 하다. 오히려 상승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았군요. 그리고 채권금리는 연일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차 더 불거지자 단기물 중심으로 금리 인상폭이 더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높은 겁니까? 네, 근데 뭐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가장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대출 증가율인데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거의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유동성이 시중에 넘쳐 흐른다. 유동성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 이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좀 과열 국면에 있다든지 회복이 이제 빠르게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생기는 유동성이 전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와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것입니다. 다들 이제 해외로부터 유입된 유동성이라는 거죠. 사실 달러를 우리나라에서 누군가 벌어온다고 하면은 그것이 결국 원화로 바뀌고요. 그 달러는 이제 외환보유고에 편입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달러로 들어온 돈도 원화나 마찬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그동안 이제 2009년과 2010년을 통해서 크게 유입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흑자가 굉장히 시중 유동성으로 지금 크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만 사실 본다면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전혀 없죠.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고요. 주식시장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예금에만 이제 돈이 넘치고 있고요. 그러나 대출은 오히려 거의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출 수요, 즉 자금 수요, 그러니까 뭔가 살려는 욕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사실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좀 걱정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 압력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높다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근거로는 대출 증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35포인트가량으로 출발했던 우리 증시. 그러나 지금은 상승폭이 어제 종가 대비 1포인트도 채 되지 않고요. 외국인 사줘서 좋아라 했더니 그것도 아주 잠시. 지금 한 100억 정도 가까이나 팔고 있습니다. 다행히 선물을 아주 소폭 사주고 있긴 한데 오늘 금세 분위기가 반전될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네요. 또 박스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전략을 펴면 좋을지 6월 말 들어서 증시를 조금 커다랗게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NH 투자선물 리서치 센터장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은 뉴욕 증시하고 유럽 증시하고 분위기가 엇갈렸는데 그 중심의 공통적인 재료는 사실 주말에 있었던 G20 정상회의였지 않습니까? 네. 예, 3년 동안 적자를 뭐 반 정도 줄이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합의는 있었는데 뉴욕은 굉장히 안 좋게 봤고 유럽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닷새 만에 반등했는데요. 네. 저희는 어떤 식으로 재료를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됩니까? 네, 이번에 뭐 G8 정상회의 그리고 G20 이렇게 뭐 연거푸 목금토 네. 이어졌는데요. 글쎄요, 뭐 꽤 많은 비용을 갖다 캐나다에서 들여가면서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뭐 밥 먹고 사진 찍는 비용으로는 너무 좀 비싸지 않나 싶고 네. 막상 나온 거는 뭐 알맹이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전부 그냥 11월 달 우리 서울에서의 회의로 미룬 결과가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3년 내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선 유럽이 이렇게 좋게 반응한 거는 좀 전에 소개하신 그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이번에 미국 측에서는 계속해서 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 확대 정책을 좀 펼치자 쪽이고 독일, 프랑스, 영국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재정 빚이 커졌다가는 나라 빚이 커졌다가는 뭐 감당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줄이자 했는데 네. 정상회의 성명에서 그렇게 감축 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유럽 쪽에서는 일단 좋게 본 것 같고 뉴욕 시황이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면 재정 확대로 이렇게 좀 경제 성장 내지는 경기 회복이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줄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악재가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요. 네. 뭐 시장의 그러한 반응이 뭐 저로서는 또 이렇게 사후 약방문으로 보입니다. 언제는 재정 적자 너무 커서 걱정된다 하다가 네. 재정 적자 줄이겠다고 하니까 또 오히려 그것이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봤다는데 일단 뭐 큰 낙폭은 아니었고 네. 그나저나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카드 한 10개로 신용카드 10개로 돌려막기 하던 선수 보고 그 사람이 결국 내 이제 뭐 조만간에 내 카드 5개로 줄이게 하는 것이 네.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말이죠. 좀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네. S&P를 한번 보여드리죠. 차트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S&P 이제 그동안 다우를 주로 봐왔습니다만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네. 지난 최근에 이렇게 반등은 결국 최근 이제 낙폭에 대한 절반 수준의 회복에 그치고 네. 다시 지난 한 주간 많이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 미국 쪽에서 나온 리포트들 중에 네. 저 오렌지 색깔의 21선에 한번 주목해 주신다면은 네. 통상적으로 이제 일간 차트상이 21선을 갖다 추세선으로 보고 있는데 저 추세선이 지난 5월에 크게 부러졌고 네. 그다음에 6월 들어서 반등 시도하면서 21선 올라섰으나 이내 다시 21선을 하회한다 하는 이 흐름에서 네. 조금
뉴욕 쪽에서도 결국 이렇게 3분기 그렇게 강세장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장 내지는 조금 더 이렇게 공격적인 전망 가운데는 약세장 진입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런 식의 리포트가 보인다는 거 그걸 감안하셔야 되겠는데 결국 이게 뉴욕 증시의 어떤 체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 하는 상황이고 유럽은 글쎄요 그동안 너무 매를 많이 맞다가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매질이 멈추는 사이에 좀 이렇게 정신 차리는 네. 그 정도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뉴욕은 정신 차리다 말고 유럽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약간 정신 드는 예, 그 정도인 네. 것 같은데 유로화는 1.25달러까지는 좀 과한 욕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1.23달러에서는 더 이상 못 올라가네요. 아, 예,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지금 또 다시 조금 이제 유로존 쪽에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가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 차트도 유로 달러 차트도 보내드렸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은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한 1.23달러, 1유로당 1.23달러를 한번 회복해보겠다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유럽에서 이런저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잘 버티고 유로도 이렇게 강보합선을 유지했습니다만 어제 조금 이렇게 원빛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네. 보이고 뭐 기술적 지표들도 조금 MACD나 RSI 등등이 그간의 반등이 좀 한계에 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우려하는 바는 유럽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만 돈 찍어낸 건 아니고요. 네. 22 유럽 중앙은행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막 극도에 달했을 때 1년 만기에 긴급 유동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가동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네. 이제 한 4,420억 유로 꽤 되는 돈이죠. 한 뭐 5천억 달러가 넘는 그런 돈인데 네. 이게 지금 이달 말로 만기가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 뭐 또 갚아야 될 부분들이 많고 네. 어제 특히 유럽 증시가 다 오르는 가운데 뭐 그리스가 좀 밀린 것도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하는 것이고요. 같이 보내드렸던 유로엔 차트도 한번 보여주신다면은 네. 국제 외환 시장에서는 유로화 시세하고 유로화와 엔화가 그대로 이제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만. 이 보시면은 왼쪽에 아주 유로엔이 급등했던 저 무렵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극도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국제 외환 시장에서의 유로에는 네. 자산 가격, 뭐 주가가 되었건 원자재가 되었건 자산 시장의 그 가격들이 하락할 때 같이 빠지고 하는 그런 모습. 네. 저것을 그 당시에는 뭐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설명해 왔습니다만 예. 지금 어쨌거나 그 레벨을 다시 하회하고 우선 일감으로는 뭐 저 정도 밀렸으면 좀 반등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 반등이 여의치 않은 모습이라서 6월 한 달 이렇게 보시면 주봉이 저렇게 한 너댓 개, 뭐 한 6개, 7개 왔다는 얘기는 지난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 우리가 그나마 좀 이렇게 뭐 4월, 5월 달 그렇게 시장을 가파르게 몰아쳤던 유럽 재정 위기가 한 템포 죽으면서 좀 시장이 숨 돌리기를 했는데 7, 8월이 그냥 이렇게 마냥 휴가 계획만 짜고 있기에는 그리고 네. 뭐 월드컵 뭐 4강, 8강 이런 거 결승전 보면서 좀 여유 갖기에는 좀 빡빡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뉴욕 증시, 유럽 증시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이제 국내 증시 얘기를 해보죠. 네. 예. 이제 뭐 월말이고 이제 7월이고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이 뭐 전고점 돌파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그에 연동돼서 2분기 실적에 굉장히 기대를 거시는 전문가분들도 있고 오히려 네. 이 잉 모멘텀이 1분기만치 아닐 걸 내지는 뭐 선반영됐을 걸 3분기 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요. 이 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예, 뭐 실적 부분이야 까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쪽은 또 이렇게 증권사 애널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리포트를 내주시니까 네. 투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겁니다. 참 이렇게 1700 위에서 이렇게 이 답보 장세 빡빡한 흐름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1700포인트 이상 또는 뭐 1800에서 1900포인트 사이 또 뭐 네. 1900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2007년 그 무렵부터 시작한 주식시장의 예, 펀드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유입자금 네. 그것이 결국 이제 1700 위에서 계속 차익 실현이 되었거든 아니면 뭐 본전치기가 되었건 이렇게 좀 환매 의지가 강하다 하는 부분인데 그 환매 의지가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그겠죠. 뭐 여기서 일각에서는 1800, 1900도 외치고 있습니다만 많은 그 환매에 나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레벨에서
더는 기대하기보다는 이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고 네. 그만큼 또 이렇게 1600 근처나 그 아래로 가시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에 들어오신다는 얘기는 네. 우리 증시에 대한 이렇게 시각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박스권 의식이 강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주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적 모멘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실적 따라가는 시장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실적 안 좋을 때도 장이 강세를 유지할 때도 있고 실적 좋다는 거 보는 그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뭐 종목이 되건 지수가 되건 급락하는 양상도 보이는데 네. 결국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지 않는 장에서의 어떤 강한 시세 분출은 어렵다는 것이 재차 확인되고 있고 네. 지금 이 부분을 연기금 매수세 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지수 선물을 좀 이렇게 사줄 때에 기관들의 프로그램 매수세 이런 거로 해서 지수가 이렇게 그럭저럭 강보합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뭐 몇 주째 말씀드립니다만 한 1740에서 50 사이로 여겨지는 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탄탄한 어떤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것 이것을 뭐 현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바깥에서도 그다지 이렇게 탄력적인 어떤 증시 상승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만 이렇게 또 가자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준선 소장님 제가 언제나 묻는 질문 끝으로 드려야겠네요. 네. 오늘 장은 뭔가요? 오늘 장은 오후 3시까지도 좀 지겨울 수 있는 장이다. 네. 거래가 뭐 이렇게 오래까지 하느냐 막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모멘텀 부재 네. 그리고 어떤 거래 의욕 부재 네. 그리고 또 조금 시장 참여자분들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이나 뭐 채권시장에 이르기까지 네. 좀 지치신 그런 상황이에요. 네. 뭐 이렇게 중시는 박스권 장세에 지쳤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아래 위도 다 여의치 않은 그런 모습이고 네. 특히 뭐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뭐 한 달 여에 걸쳐서 뭐 위도 아래도 크게 스윙을 쳐봤습니다만 이게 뭐 돈은 안 되네요. 네. 열 가운데 여덟은 터지고 뭐 네. 둘이 버는 겨우 그런 장에 실수급 들고 있는 기업분들이 우리 주식을 바라보듯이 박스권 인식을 갖고 있는 가운데에 위안화 절상이 어떻다, 유럽이 어떻다 해서 막 사기도 파고 팔기도 해봤습니다만 네. 이 1200원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장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네. 그냥 돈만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쉬는 그런 흐름이고 오늘도 참 뭐 이렇게 굳이 9시부터 3시까지나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줄이 트는 하루가 될 것 네. 같습니다. 한 10시엔 닫혀도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요. 네. 아, 뭐 지난주 이 시간에는 이게 무슨 줄이에요? 물어보는 장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물어보는 것도 예, 다 귀찮아진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NH 투자 선물 리서치 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 다시 한번 보고요. 예, 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7포인트 그래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네요. 제가 센터장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라고 중간에 혹시나 하락 반전 됐는지 체크를 못했는데요. 어쨌거나 지금은 양시장 모두 1포인트 정도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은 현물만 좀 팔고 있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 앤 센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